리프팅 하시는 분들이 또 컨벤 하는 거 보면 되게 발 너비를 조금 넓게 가져가고 각도도 좀 다다놓잖아요. 맞아요. 제가 스쿼트 하는 거랑 동일하게 컨벤도 스탠스가 굉장히 좁아요. 발 각도도 이런 형태로 하거든요. 네. 이게 저는 오히려 더 전면부 활용을 더 잘할 수 있어서 좁혀놓고 좁힐 네. 만큼 당연히 나갈 테니까 네. 그대로 잡아서 요 형태로 지금. 근데 그러면 방금 하시는 방법을 구독자분들한테 권장을 한번 하시는 건가요? 제가 이렇게 한다고 무조건 권장을 해드리는 건 아니고 그쵸, 그쵸. 그렇다고 또 넓혀서 완전 일자로 하는 것도 한 마냥 권장을 해드리지는 않아요. 그 중간 값에 놓고 어느 정도는 열어주는 상태가 있어요. 이렇게 좁혀놓고 발 열어놓고 컨벤을 하시려면 네. 엉덩이 위치가 조금 더 높아져야 되고 상체 각이 굉장히 많이 열려있어요. 아, 엉덩이는 더 높은데 네. 더 열려야 되는군요. 네. 세운다는 게 그냥 각도를 세우는 게 아니라 그렇죠, 여기를 네, 요것만 이게 네, 네. 진짜 어렵거든요, 사실. 지금 셋업을 잡아놨잖아요. 네. 이 상태에서 상체 움직임은 그냥 거의 제로라고 보시고 그대로 밀고 가면 끝이에요. 여러분. 야. 제가 열고 열어준다는 게 스쿼트에서만 끈다는 게 아니라 거의 모든 종목에서 동일하게. 가동 범위적인 거랑 레버리지적인 거랑 이걸 리프팅을 하다 보니까 네. 가장 효율적으로 뽑아낸다. 네. 뭐 조금 내가 닫아내서라도 이 가동 범위를 줄여낸다라고 말씀들을 좀 많이 하시는데 이건 나중에 생각해. 내가 최대한으로 잘 편하게 드러낼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놓고 중량은 나중에 알아서 따라올 수 있게. 그래서 저도 파워리프팅을 하지만 단순히 그냥 무조건 드러내가 아니라 저도 중량은 맨 나중에 그냥 최종으로 확인. 스모는 이제 이야기가 조금 다른데 엉덩이 위치 좀 높여주시는 게 좀 더 높게 조금만 더. 근데 어떻게 높이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엉덩이 위치를 높이면 상체 각이 좀 죽어요. 아 그러니까 오히려 스모는 야 그래요? 아니 좀 반대죠. 아니 잠깐만 모든 스모 잘하시는 분들이 다 이렇게 약간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유리벽이 있다 생각해라. 뭐 어쨌든 일자로 일어나는 게 유리하다. 라고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러려면 네. 지금보다 몸통이 한 15cm 짧은데 더 내, 더 내라고 하면서 그러면 엉덩이를 최대한 올려보고 이 정도 네. 그 다음에 잡고 오케이 오 와 아, 그러면 이게 사실은 내가 약간 컨벤 하는 것처럼 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되네요. 크게 다르지는 않지. 이런 형태로? 그럼 이 친구는 할 때 흉과 아니 요거는 오히려 닫아줘. 왜요? 제가 유일하게 스모 데드리프트에서는 조금 닫는 걸 하고 있는데 왜요? 컨벤에서는 열어줘도 상관이 없는데 네. 스모에서 똑같이 열어줘서 잡아버리면 네. 요추가 들려 같이 들려 올라가니까 아... 여기서는 그냥 광배에만 팔 잘 걸어주고.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자기는 열었는데도 요추가 안 바뀌고 딱 잡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여는 게 좋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다면 여는 거. 이게 결국에는 자기한테 맞는 좀 개인화 작업을 해야 되네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스몰이라고 하면은 네. 무조건 이렇게 상체를 세우고 힙을 낮추는 그런 자세를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미 이제 이 후면에는 좀 텐션이 많이 풀려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들다가 힙 슈팅이 일어난 다음에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네. 아니면 이 상태로 거의 스쿼트 하는 것처럼 이렇게 무게를 들고 일어나 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죠. 그래서 저도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하셨어요? 네, 그렇게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저희 데드할 때 저렇게 몸에 부담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스모 할 때 텐션을 최대한 잡고 이제 약간 힙 포지션을 높이 두면서 네. 상체 각을 어느 정도 포기하는 게 저한테 훨씬 좋은 자세가 나왔습니다. 이거를 이제 깨닫고 나니까 제가 그때 스모가 한 190 정도에서 멈춰져 있었거든요. 네. 이거 하고 나서 거의 뭐 한 달 안에 한 210까지 올라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스모어를 하다 보면 다리를 넓게 벌려야 된다. 근데 이게 넓게 벌릴 때의 이득과 좁게 잡았을 때 이득이 확실하게 다르잖아요. 두 개를 동시에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가 내가 힘을 잘 쓰는 포지션이 있고 네. 또는 이게 역학적으로 유리한 포지션. 그쵸, 유리한 포지션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중간 지점이 사람마다 다 있어요. 네. 그거를 찾아가게끔 연습을 해야 되는데 파워리프팅이라는 게 힘자랑이 아니잖아요. 그쵸? 들면 돼요. 네, 들면 되는 거니까 내가 힘을 제일 잘 쓰는 포지션이 이거지만 이 정도에서 다리 스탠스 바꿔 잡았더니 더 편하게 드는 거예요. 실제로 전달되는, 아니, 실제로 쓰는 힘은 더 적을지언정 역학적 이득을 조금 더 보겠다. 이제 한 170선 넘어가면은 여기서 네. 지금은 이렇게 힘이 써져요. 네. 근데 나중에는 여기서는 이렇게 힘이 써지는 거죠. 약간 다시 컨맨으로 돌아가고. 슬랙아웃의 문제가 아닐까라는 게 살짝 의심이 돼요. 네, 슬랙아웃을 조금 더 강력하게 당겨야겠네요. 아니죠. 역으로 저는 슬랙아웃의 텐션을 너무 세게 잡는 걸 추천을 드리진 않아요. 왜요? 슬랙아웃은 이제 팽팽해지게 만들거든요. 네. 팽팽해지는 게 목적인 거지. 얘를 막 쥐어뜯을 정도로 세게 하면은 이제 내 포지션 망가지는 거죠. 또 무게가 무거우니까 더 세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바벨 잡고 적당한 슬랙아웃 하면은 턱 당기고 이렇게 붙는데 과하게 당기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좀 과하게 표현을 했지만 그런 식으로. 네. 네, 상체 세팅을 하실 때는 네. 네, 일단 적당한 스탠스 밟아주시고 네. 나서 상체를 할 때 내가 또는 이렇게 너무 과하게 열려있지 않거나 네. 뭐 닫혀있지 않게 하는 네. 거는 기본적인 거고 네. 말 그대로 이 움직임, 하강을 네, 이 하강에만 최대한 집중해보세요. 하강을 집중하고 네, 그쵸. 근데 이제 하강을 집중하면서 이게 또 과해지면 후 하면서 이렇게 누른단 말이에요. 아, 그건 안 된다. 얘 이건 안 된다. 아. 네. 그래서 이렇게 누르는 게 아니라 후 해서 하강 눌러놨을 때 이 이팔뼈 이 부분으로 겨드랑이 눌러준다는 느낌으로. 아, 이거 겨드랑이 눌러준다. 그럼 저는 이 정도만 하고 끝이에요. 예전에는 진짜 과하게 했어요, 저도. 그니까. 예, 저도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